아, 조금 전에 배치는 오른쪽 회전을 이용해서 쳤는데요. 이번 배치는 왼쪽 회전을 이용해서 밀어칩니다. 그랬을 때이첫 번째 빨간 공이 오른쪽 회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 코너로 다시 모이기가 쉽거든요. 아, 그래서 왼쪽 회전을 주고 치는 것인데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11시 방향 3팁이나 이런 높은 당점을 사용하지 않고 10시 방향이라는 비교적 낮은 당점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시 방향의 3팁 정도로 너무 높은 당점을 사용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이 공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빨간 공이 이쪽 코너로 왔을 때이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겁니다. 10시 방향 2팁 정도의 중상단 당점으로 빨간 공을 정면에 가깝지만 약간 오른쪽을 쳐서 두껍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흰 공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그래도 두 번째 빨간 공의 힘 조절이 좋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